여러분들은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없어 못 먹는데요. 보통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야 그 비싼 소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아마도 있겠죠.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비싼 소고기를 나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60년 역사의 한우 등심 전문점인 대도식당과 고기가 저렴하기로 소문난 마장동 축산시장에서 비슷한 가격대에 소고기를 구입해서 먹었을 때 과연 얼마나 그 차이가 나는지 전격 비교 리뷰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곳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한우 등심을 논하려면 이 식당을 먼저 가보라고 하는 한우 등심 전문점인 왕십리 대도식당인데요. 1964년에 개업을 한 이곳은 나름 역사가 꽤 깊은 곳으로 창업주인 할머니가 영친왕의 주방상공으로부터 음식 솜씨를 인정받아 개업을 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창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2012년 산미 주식회사가 200억에 인수해 창업주인 할머니가 월급 사장식으로 일하면서 노하우를 산미에 그대로 전수에 맛의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찾으신다는 건 어느 정도 맛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여튼 식당의 외관은 예전에 비해 깔끔해진 모습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되면서 뭔가 감수성은 좀 빠진 듯 했고요. 실내 역시 리모델링이 되면서 한옥과 현대식의 조화로운 구조로 상당히 깔끔했으며 예전 좌식 테이블 시절에 정말 힘들게 먹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식 테이블로 바뀌면서 코에 침바를 일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숙성구도 한눈에 고기의 신선도를 파악할 수 있게 최첨단 장비를 준비해 놓으셨네요. 메뉴는 등심 전문점이라 등심 단일 메뉴이고요. 예전에 200g에 38,000원 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170g에 42,000원으로 가격 변동이 있었습니다. 여튼 이곳은 무쇠팬에 두태 기름을 녹여 전통 방식으로 등심을 구워 먹는 걸로 유명한데요. 확실히 고기에 집중한 정육 식당이라 그런지 밑반찬은 파무침과 마늘, 고추장, 기름장, 깍두기와 양배추 등 간촐한 편입니다. 그리고 물은 위생적으로 생수 한 병을 통째로 주시고요.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태 기름을 녹이면서 마늘향을 입혀주고 고기를 구울 때쯤 자연스럽게 집게를 앞에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뭐 제일 맛있는 고기는 남이 구워준 고기잖아요. 여기가 좀 아쉬운 건 직접 구워 먹어야 한다는 건데 이제 막 시작되는 연인들은 꼭 한번 같이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차라. 이 집 고기는 전남 지역에서 유명한 한평 한우를 쓴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퀄리티가 좋다는 건 눈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고기의 두께가 두껍지 않아 빨리 익혀서 먹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일 수도 있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어떠세요? 확실히 원육 자체가 좋아 육향도 잘 느껴졌고 부드러우면서 질긴 식감도 간간히 있었는데 꽃등심이나 알등심 그리고 새우살구이까지 골고루 넣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꺼운 분이 고기도 가끔씩 섞여서 나오죠. 등심이니까 여기는 등심의 모든 부위가 다 섞어져서 나온다고 보고. 그리고 조금 느끼하다 싶을 땐 이곳에 파채화 함께하면 어우 그 궁합이 상당히 잘 맞았습니다. 별이 다섯 개! 그리고 좀 더 느끼함을 잡으시려면 약물 버프를 받아야 하는데 느끼할 땐 역시 칠성사이다죠. 꺼져! 여튼 여기에서 1인분씩만 드시고 배부르다 하실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잘 드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2인분 이상은 드셔야 배가 채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추가하실 땐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요. 내가 2인분씩 끊어드릴게요. 거의 두 번째 나올 때가 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 몰라도 고기가 조금씩 많아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마무리로는 무조건 시켜야 하는 깍두기 볶음밥인데요. 이걸 안 드시고 간다면 대도식당을 다녀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구운 팬에 남아있는 고기 기름과 깍두기 국물의 오묘한 조화는 술고밥을 하시는 분들에겐 해장 겸 식사가 되는 이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그런데 이날 녹화 버튼 누르는 걸 깜빡해서 영상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방문을 했는데 가격이 며칠 사이에 올라 버렸습니다. 4,000원이나 올라 이젠 1인분에 46,000원이 되었는데요. 가뜩이나 소고기 먹기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지겠네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여튼 아무리 맛집이라도 날마다 똑같은 품질의 고기가 나오긴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맛으로 50년이 넘는 역사의 내공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리스펙트! 이제야 깍두기 볶음밥으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아주 좋았어! 고소하게 잘 볶아진 볶음밥의 맛은 과연 어떨지. 기름이 너무 맛있지 않아? 고기 기름이 집에서 하면 이 느낌이 날 수가 없지. 고기를 먼저 한판 구워 먹고 해야 돼서 이 고기 기름이 죽음이야. 근데 이거 그냥 고기 기름만 가지고 가면은 못 먹잖아. 집에서 하면 못 해.
깍두기 볶음밥은 대도 식당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메뉴에 업장들이 많이 따라는 하는데 솔직히 여기에 볶음밥이 간단해 보이지만 이 맛을 똑같이 내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저희가 방문한 날 기준으로 가격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고기 4인분에 음료수와 볶음밥까지 총 192,500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마장동에 한 정육식당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먹었던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먹으면서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가격 비교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정육식당을 좋아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부위를 눈으로 일일이 보고 신선해 보이는 것들로 해서 골라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육식당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대도식당은 딱 등심 부위만 먹었었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장점이 되겠네요. 아 여기도 안 구워주지? 정육식당은 네. 우리가 구워 먹어야 되는데 알잖아요. 제가 정말 고기 잘 굽는 거. 잘 알죠. 그러면은 일단 고고싱 한번 해보시죠. 고고고! 드디어 마장동 축산시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1961년도에 생긴 전통 재래식 시장으로 서울의 고기 유통은 거의 여기를 거쳐서 나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문한 날은 일요일이었는데요. 주차는 서문과 북문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용한 북문주차장은 주말이라 그런지 공짜였습니다. 누구인가? 북문 쪽에는 이렇게 먹자골목이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도 고기가 싸서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보통 마장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합리적 가격에 신선한 고기를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산시장처럼 가게마다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야 하는 건 온전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곳에서 가장 평이 좋고 유명하다는 한 정육식당을 찾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식사 하려고 왔어요. 네, 한우에서 식사 가능하시고요. 거기서 바로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혹시 차 타고 오셨어요? 네. 차 타고 오셨으면 뒤에 좌회전 신호 받으셔가지고요. 서문 공용 주차장 보이고요. 아, 예. 여기 주차하시고 그 건물 나서 오른쪽 2층에 예. 한우라고 있습니다. 아, 이거요? 예. 그러면 여기 사장님이랑 사모님 운영하시는 거. 그래? 자, 일단은 여기로 지금 안내를 해주셨어요. 여기 식육식당 왔는데 또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여기도 정육식당인데 같은 집인데 이런데 너무 상차림이 비싸다. 아우, 오랜만에 마장동 시장 왔더니 그 고기 냄새가 정말 오랜만에 왔다. 나 옛날에 식당 할 때 진짜 많이 왔었잖아요. 매일 왔어, 매일. 여튼 찾아갔던 곳에서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을 알려주셨는데 차를 끌고 나와 반대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다시 가서 고기만 구입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완고하게 자기네 식당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운영하는 식당까지 가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희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무튼 자이든 타이든 도착은 했는데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듯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여기서 골라야 되는 거? 얘기하면 주겠지. 그런데 고기를 고르려고 해도 없는 부위가 많았고 주문을 하면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데 고기를 직접 보고 골라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이 이럴 거면 상차림비가 2,000원 차이 나잖아. 그래서 사가지고 올라와서 여기서 그래. 먹어도 되거든? 결국 저희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둘 중 하나 똑같을 것 같아. 거기 다시 가서 그 집에서 고기 사서 그냥 위에 올라가느냐. 아. 근데 굳이 그 집에서 고기를 살 필요도 없고. 아니 그 집에 자꾸 살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이쪽으로 보냈잖아 그냥. 식당을 여길 이용하라고. 자꾸 이용을 하라고 이쪽으로. 기분 나쁘죠. 조금 약간 너무 강제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근처 정육점을 다니면서 시세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입구 쪽 정육점보다는 안쪽의 정육점들이 100g당 2-3천원씩은 더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아까 그 블럭 있지? 그 블럭이 고기가 되게 좋은 경우가 많아. 발품을 열심히 판 덕에 소고기 전문가가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집을 찾아내는데요. 그러니까 이래야지 이렇게 돼 있어야지 내가 사지. 아, 두께 얘는 조금 얇아요. 두꺼운 대로 썰어드려요. 얘는 좀 얇게. 그래서 양이 좀 작아요. 진짜. 우리 등심이랑 안심 먹으면 되지 않아? 응, 등심이랑 안심. 안심도 있어요? 안심 있죠. 안심. 이 제일 좋은 핫도그리한테. 안에서 잘라주실 수 있죠? 아, 그럼요. 저희는 안심과 등심 투표를 원하는 두께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거 두 개 갖고 될까? 괜찮겠지? 끝도 괜찮아요. 요 정도 두께 할까요? 네. 이거 새우살 너무 좋네. 여기가 등심을 잘라보면 어떤 건 또 이게 작은 게 있고 어떤 건 이렇게 가늘은데도 여기가 또 큰 게 있고 사람도 왜 아래쪽이
큰 사람 있고 또 위쪽 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선은 똑같은데요. 이날 시세는 특불 등심 100g당 17,000원으로 750g 구입을 해봤고요. 마장동의 특징은 고기를 사면 차돌과 육사시미를 서비스로 또 챙겨주십니다. 이 맛에 또 마장동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비싼 차돌을 왜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비싸지 않아. 아 그래요? 이게 한우가 아니야. 아. 한우는 비싸요. 100g당 8,000원이야. 이거도 100g당 7,000원이야. 처음에는 한우로 드렸는데 건강이 네.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수입으로 바꿨어. 물량도 많이 없고. 감사합니다. 푸짐하겠다. 아니 드시고 가시면 아,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를 성공적으로 구입한 후 가까운 정육식당으로 향했는데요. 내부는 크당 넓지 않아 아늑한 느낌을 줬고 좌식 테이블이 있는 룸도 있었습니다. 수산시장의 초장식과 마찬가지로 이곳 정육식당도 상차림비가 존재했는데요. 1인 6,000원의 상차림비에 숯불과 밑반찬이 나오는 걸 고려해봤을 때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밑반찬은 상추와 고추, 김치 두 종류가 나왔고 마늘 기름장과 장아찌 종류와 콩나물 등 간촐하게 나왔습니다. 아까 그 상호명은 말하던 입구로 들어오면 초입에 있는 가게들 손님이 많은데 거기는 블로그를 되게 많이 하는 업장들. 블로그를 보고 막상 가서 거기서 고기를 사면은 풀 고기야. 약간 어쩔 때는 되게 괜찮은 게 걸릴 때도 있는데 실망을 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 내가 장사를 했잖아, 소고기집을. 도매는 거래처 당연히 주고 있고 가게를 하기 위해서 소매 업장들의 고기들도 다 사서 한 번씩 다 먹어봤거든. 그래서 내가 아는 거야, 고기 맛을. 이 집은 고기가 어떻고 뭐 약간 아는 건데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되게 괜찮은 정육점들이 있어. 일단 고기는 안심과 등심 총 1.3kg을 구입해 총 17만 8천원이 나왔고요. 소고기 전문가는 육사시미를 못 먹어 저 혼자 맛을 봤는데 와우 맛있다. 짠득짠득하면서 입안에 착 감기는 맛이 술과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안심 먼저 먹어야 되는 건 알지? 그냥 기름기가 적은 것부터 먼저 먹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불은 수출 넣어주시고요. 확실히 촛불을 17만 원 정도에 이 정도 양을 사와가지고 먹는다라는 거는 조금 매력이 있네요 진짜. 안심은 촛불이 아니면은 좀 질겨. 확실히 안심을 두께감 있게 가져와서 익히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마치 군 시절 유격 훈련 중 PT8번 할 때만큼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방금 짜증 났어? 아닙니다! 고기가 익는 사이 밑반찬을 하나씩 맛봤는데요. 오랜 내공이 있는 집이라 밑반찬은 대체적으로 제 입엔 잘 맞았습니다. 거의 익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야 다 익은 안심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촛불의 맛은 이거구나. 향이 있지. 맛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확실히 툭불 안심은 입에서 녹는다라고 표현할 만큼 상당히 부드러운 식감에 육향이 잘 느껴졌으며 그리고 고기의 두께감이 주는 풍미 또한 입안 가득 행복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역시 소고기는 언제나 옳죠. 대신 고기 굽는데 똥손이랑 가시면 맛은 장담 못할 수도 있고요. 안심도 한 덩어리 샀는데 진짜 금방 없어지긴 한다.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이번에는 등심 차례. 이 가격에 3개 샀잖아. 식당 가면은 우리 이거 지금 40만원 40, 50 새우 정말 새우다. 새우 머리는 못 먹게 된 거야. 머리 내가 먹어도 돼. 고기를 약불에 구우면 안 돼. 이런 겉과 속촉이 안 돼. 소고기 전문가가 주전공이 숯불이 아니라서 약간 태운 것 같이 보이지만 태운 거 맞고요. 우여곡절 끝에 다 구워진 등심의 맛은 맛있지? 확실히 그래. 안심은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등심은 조금 약간 질긴 맛이 있긴 하다. 그래서 식감이 있어가지고 등심은 닭가슴이 되게 좋아. 안심은 일단 하지만 기름기가 없어요. 그렇지. 아 이게 그렇네. 고기 뜯는 맛. 하지만 좋은 고기라도 기름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느끼해지고 물릴 때도 있는데요. 저희 사이다 하나. 네. 사이다? 네. 그럴 땐 역시 칠성 사이다죠. 하지마 이 개새끼. 새우살 너무 맛있다. 아 너무 고소한다. 자기 눈빛이 돌아오고 있다. 지금 좀 아쉬운 게 레드 와인 딱 한 잔만 같이 먹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아 사이다 잔 한 번 해야 돼. 짠.
최성사에다 빨리 연락 주세요. 이거 옮기다 건데? 둘 다 연락 주세요. 이거는 싸가지고 가자. 집에 갖고 가면 안 되겠다. 얘네들도 싸가지고 가자. 지금 우리가 새우살을 좀 많이 먹었거든? 안심이면 계속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새우살이 진짜 느끼하고 있어. 이거를 마지막에 먹어야 되고 이거 먹고 나면은 약간 더 들어가기 힘들어. 나도 지금 힘들어. 그치? 아니, 굉장히 많이 먹었네요. 내가 진짜 진상에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찍지 마 이거. 역시 고기의 마무리는 비빔냉면과 물냉면, 국물이죠. 육쌈냉면으로 먹으려고 차돌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일단 비벼놓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드셔보시죠. 과연 맛은 어떨지? 괜찮아, 맛있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육쌈냉면. 냉면은 막 전문점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고기로 입이 느끼해진 시점에 입을 개운하게 만들어주기엔 충분했고 무엇보다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아 마무리 메뉴로 딱 좋은 것 같았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술 먹고서는 영수증은 깜빡 잊고서 집에서 찍었는데 총 26,000원이 나왔고요. 남은 고기는 구매했던 곳으로 가면 다시 포장을 해주십니다. 양이 좀 많으셨나 봐요. 두께가 있어. 두께가 있어가지고 좀 배부르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맛있고. 남은 고기 포장 이외에도 또 차돌박이를 챙겨주셔서 시장 인심을 제대로 한번 느껴볼 수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네. 서비스를 너무 푸짐하게 주셔 나중에 이 집은 꼭 한번 다시 찾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오랜만에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은 대도식당에서도 거의 한 19만 원 정도가 나왔고 여기에서도 19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식사까지 다 한 가격을 비교를 했었을 때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낫다? 네. 일단은 고기 양으로 봤었을 때는 축산시장이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비교는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네. 똑같은 소인데 네. 조리법이 달라. 그렇죠. 어느 게 더 나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게 하나는 식당이고 하나는 그냥 정육점이야. 맞아요. 정육점 고기를 식당에서 먹은 거랑 비교는 할 수가 없어.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렇죠. 아예. 시스템이 아예 다르죠. 근데 둘이 똑같은 거는 저희가 다 구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귀찮지만 않다면은 네. 같은 가격이면은 식당 네. 올라가서 구워 먹고 하는 게 좀 더 네. 이득이지. 일단은 오늘 뭐 두 집 다 매력이 달리하는 집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취향의 선택인 것 같아요. 뭔가가 더 낫다라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도는 네. 나는 깍두기 볶음밥 먹으러 가는데. 아, 저도 그래요. 거기에 파절이하고 그 깍두기 볶음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맛있어서 네. 그거 먹으러 가고. 그렇죠, 그렇죠. 뭐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가고 이런 거는. 네, 아무튼 여기까지 긴영상 시청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안녕.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